여기 통화는 여기 여기. 우리가 세 마리 봤어. 어? 야, 어퍼 보면 할머니한테 다 줘. 손주 재민이까지 손을 보태니 순식간에 살이 통통하게 오른 다슬기가 가득 찼습니다. 미리 설치해두었던 페트병으로 만든 통발도 확인해보는데요. 그렇다. 그렇어? 할머니 몇 마리 잡혔어요? 몇 마리 들어있어요. 우와. 많다. 와, 물고기도 꽤나 많이 잡혔습니다. 복희 씨에게 자연은 사시사철 마르지 않는 식재료 창고인 셈이죠. 계곡에서 막 건져온 다슬기는 어떤 요리로 변신할까요? 다슬기 전 한번 묻혀봐요. 피트를 넣어서 색깔이 빨간 이쁘죠. 입에 씹히고 그러니까 고소하니 맛있어라 그래요. 한번 시켜주면. 고운 색에 눈이 즐겁고 오동통한 살이 씹혀 입이 즐겁다는 다슬기전. 서비스로 드린 겁니다. 아, 이거 뭘 또 그러고. 사장님 고맙습니다. 20년 단골이거든요. 어렸을 때 부모님 손잡고 왔다가 네. 이제는 이제 사실상 이제 성인이 돼가지고 뭐 주말이면 뭐 등산도 갔다가 또 평일이면 자전거 타고 이도 오니까. 운 좋은 소수만이 맛볼 수 있는 메뉴판에도 없는 메뉴죠. 자연으로 사장님께서 직접 키우신 재료로 먹으니까 더 맛도 좋고 만족합니다. 오늘 행복합니다. 네, 조심하세요. 고맙습니다. 네. 이러니 단골이 늘어날 수밖에요.